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인체 내에서 항진균 활성이 매우 뛰어난 마디풀과 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농촌의 습지대와 시냇가에서 많이 자생하고 털이 없으며 장가지와 잎이 여러 갈래로 붙어 있습니다. 매운맛과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 매운엽기나 맵쟁이라고 하고 잎은 버들꼴이라 버들엽기, 개엽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디풀과 엽기는 국내에 30여 종이 자생해 있고 비슷한 약성을 지녀 다 같은 한약재로 쓰입니다. 특히 잎과 줄기에는 마취 성분이 들어 있어 예전에는 민물고기 잡는 도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엽기를 잘게 직지은 다음 물웅덩이에 풀어 물고기를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싹이튼엽기는 비린내를 잡아주고 고추처럼 매운맛이 있어 향신료로 생선요리와 음식재료에 자주 애용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식물에는 쪽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쪽은 잎이 계란형으로 둥글고 엽기는 길면서 뾰족한 게 큰 차이입니다. 성미는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폐와 간, 위, 신장에 작용합니다. 한약명은 수료와 택류, 철류라 해서 항균작용이 뛰어나고 소장과 자궁의 긴장도를 강화시켜줍니다. 먼저 엽기는 기침과 담을 없애고 폐와 기관지 등의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모든 전초에는 매운맛을 내게 하는 정류성분을 비롯해서 독성작용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계 몇 종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엽기 페르시카린 성분은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해독해주는 성분으로 알코올대사에 크게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며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전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씨앗에는 캠퍼롤 성분이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젊음을 유지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해 제품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 성분도 함유되어 눈을 밝게 하는 명목의 효능이 있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 시각에 도움을 주어 야맹증이나 각막염 등의 눈병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엽기 추출물은 항염증 효능과 암세포 성장 및 6종의 암세포주에 대해서 저해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암과 폐결핵의 뭉친 종양의 크기를 현저히 줄였으며 간암이나 위암 등의 각종 항암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발암물질로 인해 DNA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70세 이후 사망률이 높은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을 진정시키며 백혈병에도 유효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엽기 줄기 속에는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을 없애고 콜레라균과 장티푸스균 등의 세균과 진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보였습니다. 또한 살균활성과 오염진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실험보고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경북대학교 미생물실험에서 항진균인 정균과 살균활성에 대해서 각각 8배와 2배로 나타나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장 내에서 염증 유발을 감소시켜 위장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미연에 차단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면역이 떨어져서 발생하기 쉬운 독감과 인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막아주며 오래된 호흡기 질환을 없애줍니다. 다음으로 엽기 속의 하이페로사이드와 페르시카린 성분이 각종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마취 효과를 일으켜 허리디스크와 타박상, 신경통, 근육통 등의 각종 동통을 막고 뼈가 욱신거리는 증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투여하면 강한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하니 꼭 적정량을 지켜서 쓰셔야 합니다. 그 밖에 살균작용이 강해서 회충이나 기생충을 살충하고 다양한 만성합병증과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균을 제거해줍니다. 무엇보다 엽기는 과실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글루코스타이드와 플라오보노이드 등의 전체적인 함량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약대사전에서는 가을 9에서 11월에 열매가 성숙되었을 때 모든 부분을 채취해서 약재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취한 엽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통풍이 잘 되는 햇볕이나 그늘에 2-3일 정도 잘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쓰기에 앞서 잘게 썰어서 사용하고 1회에 3-5g씩 500cc의 물에 달여서 대추나 감초를 넣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엽기는 알카로이드 계통의 몇 종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많이 복용하면 발작과 구토,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양귀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와 씨앗에는 피임작용이 강해서 젊은 여성과 임산부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끝으로 입과 줄기에는 알레르기성 반응 물질이 들어있어 살갗에 닿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는 피부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